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배경이 새로워서 놀라셨죠? 이곳은 바로 저의 새로운 사무실이자 스튜디오입니다. 참 제가 올해 초부터 이사 계획을 짜고 뭐 구하고 막 이것저것 꾸미고 하다 보니까 오픈을 하는데 거의 세 달 가까이가 걸려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저의 정성이 가득 담겨있는 이 소중한 공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저의 사무실입니다. 가시죠. 띠딘띠딘띠디디딘띠. 사실 여기는 월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짜리를 얻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허름했어요. 진짜 내가 이 공간을 꾸밀 수 있을 건가 싶을 정도로 엄청 허름하고 막 낡은 곳이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방이 하나, 둘, 방 공간이 하나 더 있고. 아무튼 이렇게 깔끔하게 꾸미게 되었어요. 네, 보여드려야죠. 이제 도배 장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무실의 인테리어의 70%를 제가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30%는 도배장판 그 시공을 해주신 사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배장판을 제가 직접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막 데코타일 알아보고 벽지 알아보고 이러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인테리어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배장판의 총 가격은 180만 원. 자, 그리고 여기 벽 보시면은 제가 액자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하기 전에 약간 좀 힘들었을 때 택배 상하차를 했을 때 가져온 장갑들을 모아놨었는데 그거랑 이제 그날 뭐 급여를 받아서 동봉투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 걸로 초심을 유지하자는 의미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에 요 녀석을 걸어뒀습니다. 짜자잔, 사업자 등록증. JJ 스튜디오. 네, 이제 엄연한 사장님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거, 요거는 이제 재활용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캔, 여기는 뭐 플라스틱 뭐 이래서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3개 샀고요. 신발장,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에서 2만 몇천 원대에 구입한 네, 신발장이고 제가 직접 조립한 거고요. 여기가 무슨 용도의 공간이냐면은 따라란 놀러 왔을 때 여기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뭐 회의를 하거나 할 만한 그런 공간이고 저나 저희 직원분들이 있을 때는 여기 이제 휴게실 용도로 이용이 될 응접실 겸 휴게실이다. TV 요거는 LG 거고 제가 인터넷을 3년 약정을 걸어서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중도 해지를 하면은 다시 가져가신대요. 여기는 이제 제가 마술하면서 받았던 상장들. 네. 여기다가 떡하니 자랑을 하기 위해 진열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책입니다. 군대에서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진짜 책을 한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읽었었어요. 그래서 모았던 책들, 그리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책들 이렇게 있어서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책을 읽는 취미가 있지 않을까, 조금 독서에 대해서 좀 열성을 올리는 회사를 만들고자 는 아니고 둘 데가 없어서 여기다 뒀습니다. 너 책 안 읽잖아. 저 잘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이 이케아에서 사왔고요. 2만 원 안쪽이었어요. 저렴해가지고 바로 집어온. 이제 팬분들한테 선물을 받은 것들도 있고 제가 산 것들도 있고 뭐 요것도 선물 받았었던 거죠. 뭐 요런 걸로 장식을 조금 앞에다가 해놨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 냉장고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요 밑에 칸에 나의 사랑, 나의 반쪽, 조지아 맥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저희 팬분이 또 보내주셨어요. 예, 커피 많이 먹으면서 열심히 밤새면서 영상 열심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테이블, 요거는 이케아에서 5만원대, 4만원, 5만원대 구입을 했고 의자는 하나에 개당 11,000원, 뭐 12,000원 뭐 그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쇼파 9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옷걸이 이런 것도 11,000원 주고 샀고 요거는 온풍기인데 제가 아는 동생, 이 사무실을 열 때 진짜 공사를 많이 도와준 동생이 있는데 갖고 있던 거를 공짜로 얻어왔습니다. 여기 위에 등 같은 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이렇게 제가 시공을 해놓은 거고, 커튼도 저희 편집자도 도와줬고 그렇게 해서 같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요 등도 역시 인터넷에서 구매한 아이들 방등으로 좋다는 스타 방등, 광고주분이 오시거나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시라고 편한 쪽 드리고,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뭐 광고에 대한 뭐 진행 회의를 한번 들어와야지. 아... 여러분들이 제게 주신 상장 실버 버튼이 이렇게 딱 있고요. 선물 받은 것들 그리고 뭐 상장도 있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방으로 JJ 스튜디오입니다. 가시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 속에서 보던 그 배경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 강아지들이 우동이랑 보리가 다 뜯어놔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요것만, 커버만 한 3만원짜리 인터넷에서 따로 사서 씌워서 어차피 촬영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쪽 배경은 또 다른 배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구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스마트 전구, 휴전구를 샀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핑크색. 뭔가 인터뷰 형식의 뭐 그런 영상들을 찍을 때. 그리고 퍼플이랑 블루 섞어 놓은 거. 그리고 레인보우. 그리고 뭐 사바나의 일몰. 적도의 석양. 북극의 오로라. 이름 진짜 뭐 가지도 않은 걸 잘 안 기록. 이거 내보내면 안 되겠다. 이제 크로마키 배경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저희 팬분이 선물해 주셨는데 요 정도 사이즈면은 웬만한 건 다 커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치? 요거는 네,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모컨으로 해서 뭐 이거 그냥 방등 이것 많이들 쓰신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등 지금 처음 봐요. 와! 와, 야, 이거를 아! 이거 와! 참 신기한 세상이네요, 이거. 어허! 어허! 요 박스들은 컴퓨터 두 대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이렇게 메인보드, CPU, 막 이런 컴퓨터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업그레이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쓰던 상에서 뻑뻑뻑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새로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이것도 홈플러스에서 샀었고 인터넷에서 제가 26,000원이었나? 뭐 그렇게 주고 산 거고, 요 전구가 이쁘죠? 네, 별자리 전구에서 이마트 돌아다니다가 하고 산 거예요. 딱 어울리겠다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배경은요 생방을 하는 배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생방 모드로 켰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생방 배경을 이 배경으로 보실 거라는 거. 원래 책꽂이에 걸려 있었던 애들 그 다 데려왔어요. 선물 받고 막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여친 사진 그리고 뭐 저금통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도 역시나 레일 등을 달아놨고 전구 색깔을 저쪽에는 하얀색인데 이쪽에는 노란색으로 좀 생방할 때는 분위기를 조금 약간 따뜻한 분위기로 좀 가고 싶어서 저는 마음이 가슴이 따뜻한 남자이기 때문에. 자, 요게 돈이 조금 많이 들었죠. 여기 냉온풍기 다 되는 거고 미니아 거고 벽걸이 냉난방기다. 그래서 돈을 조금 많이 들여서 냉온풍기 다 되는 걸로 설치를 했고, 집에서 원래 썼던 레일 등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선을 따로 땄어요. 여기서 코드를 따로 꼽아서 얘만 이렇게 해서 꼽으면 따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끔 그냥 해놓은 거고요. 생방할 때만 켜고 또 편집할 때 너무 밝으면 눈이 아프니까 빼놓고. 그래서 뭐 컴퓨터는 다 집에 있던 거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요거 테이블 요것도 이케아에서 사온 거고, 그 응접실에 있던 거랑 똑같은 선반, 전자레인지 요거는 제가 하이마트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6만원대에 구입한 전자레인지, 그리고 청소기, 무선 청소기 기능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가격 저렴한데 요것도 홈플러스 가서 사왔을 거예요. 그리고 싱크대는 아까 얘기한 그 동생한테 얻어온 겁니다. 그래서 설치도 동생이랑 저랑 둘이 직접. 야, 너무 무슨 아닌데? 차가워. 좀 많이 낡았어요. 근데 뭐 쓰는 데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새 걸 살까 하다가 마음을 억누르고 중고로 받아왔습니다. 물만 잘 나오면 되지. 물 잘 나오고 뭐 잘 내려가고 뭐 그러면 됐죠. 거울은 3만원 주고 이케아에서 샀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
이제는 저도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공기청정기 한 대 들여놨습니다. 요거는 위닉스 거고 요것도 하이마트에서 20만원 초반대 21만원 정도에 산 거예요. 마지막 방은 제가 이제 주로 생활을 할 생활 공간 겸 편집실로 사용할 공간입니다. 제가 이제 편집을 하다가 피곤하면은 여기 매트를 깔고 자는 저의 침실 겸 편집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여기다가 이번 컴퓨터를 여기다가 갖다가 놨고요. 그리고 책상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집에서 쓰던 거 제가 20대 초반 때부터 쓰던 건데 계속 쓰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이 들어서 좀 버리기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촬영 장비들 이렇게 해놨고 여기들도 뭐 장비들이랑 제 개인 작동선이들이 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여기는 창문이 있는데 창문도 블라인드로 이렇게 막았어요. 이게 암막 블라인드. 제가 밤낮 없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장만을 했고 그리고 의자! 요거 원래 쓰던 거. 요 책상은 이제 곧 편집을 하기 위해 출퇴근할 편집자 직원을 위해서 일단 구매를 해놓은 책상입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추울까봐 온수 매트도 샀었고 요거 앵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쓰고 있던 행거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짱짱한 걸로 튼튼한 걸로 샀어요. 그냥 앵글로 그냥 맞춰버렸어요 행거를. 그래서 제가 자취방을 이제 얻으면은 얘네들이 방으로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업무 공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요것도 이케아에서 사온 거고 컨텐츠 촬영용 소품들입니다. 새로운 기획을 리얼리뷰에 좀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 이제 구매하는 것들 다 쌓아놨고 요거는 이제 촬영 때 사용했던 소품들 요거 뭐 예, 우주사탕 네, 그리고 이것도 리뷰를 기다리고 있는 나포유의 연어 아이패치 다크서클 사라지게 해준다 그래서 샀고 얘 촬영해놨거든요. 조만간 보여드릴게요. 요거 강아지 전용 샤워기. 아 그리고 나포유 하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리얼 리뷰 촬영을 하면서 비타 샤워기 리얼 리뷰 유튜버 JJ님도 인정한 플러스. 근데 필터를 새로 사고 있진 않은데 필터를 좀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와 진짜 엄청 보내주셨어요. 박스째로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모이스처 크림 필링 패드 비타 샤워기도 10개의 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랑 저희 가족들이랑 이렇게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포유 업체 측에서 따로 뭔가 영상에 노출시켜주세요 이런 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보내주셨어요. 회사의 대표님이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저한테 손편지까지 이렇게 써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혹시나 제가 나포유 제품의 리뷰를 하게 된다면은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팬분들한테 선물 받은 라이언 인형들 네, 팬미팅 때 막 선물 받는 것들이 있고 뭐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 네. 손을 자주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브랜드를 안 보여주면 돼. 그러면은 무슨 브랜드인지 몰라. 근데 반짝거리니까 비싸 보여. 크로노스 랜덤 박스 그 시계 문제의 그 시계 얘는 조용히 해라. 여러분들한테 뭐 받은 편지들 이렇게 다 모아놓은 박스도 있습니다. 팬미팅 때 선물해드리고 남은 거 이렇게 다 보관을 하고 있고요. 요 정도가 JJ 사무실 되겠네요. 네. 이렇게 도배장판 빼고는 인테리어를 이제 저랑 그리고 제 여자친구가 뭐 요런 거 붙여줬고 그리고 저희 편집자도 와서 뭐 커튼 나는 거 가구 조립하는 것도 도와줬고 그리고 아는 동생이 와가지고 막 이 문들도 다 보시면은 동생이 도와줘서 막 페인트 칠하고 막 제가 이거 잘라다 붙이고 막 한 거예요. 차가워. 이런 식으로 다 요목조목하게 잘 꾸며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인테리어 전문가 분들이 보면은 에이 저게 무슨 인테리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이쁘지 뭐. 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택배 상하차. 택배 상하차를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참 이렇게 1년 만에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서 저의 온전한 공간을 이렇게 얻게 돼서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이거. 영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놨으니 앞으로 열심히 촬영해서 더욱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항상 그랬듯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군들